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TV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지구에 대륙이 총몇개 있는지 아세요?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 호주, 그리고 유럽, 아시아,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여섯 개죠. 나머지 하나의 대륙이 바로 남극 대륙이에요. 북극은 대륙이 아니죠? 예. 북극점은 북극 바다예요, 바다. 북극해. 북극점이 어딘가? 거기가 북극점인 것 같죠? 예. 북극에는 대륙이 없고, 바다인데, 바다가 얼어 있죠? 근데 남극에는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대륙. 이곳이 바로 남극 대륙인데요. 이 지구의 밑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모습, 이런 모습은 평소에 잘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남극 대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극에 또 여러 나라에서 과학기지들을 많이 건설해 놓았잖아요. 그런 과학기지들도 한번 찾아가 보고요. 구글어스에는 과연 남극 대륙이 어디까지 포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하네요. 남극의 평균 해발 고도가 무려 2,500m래요. 7개의 지구상의 대륙 중에서 가장 평균 고도가 높거든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리학계에서는 이 남극 대륙을 남극 고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고원이라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산 위에 평평하게 펼쳐진 높은 지대를 말하는 거죠. 산맥 위에 펼쳐져 있는 넓은 지형을 고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남극에 산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게 산보다도 남극에 얼음층이 아주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평균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빙하의 모습이 찍혀 있네요. 바람의 흐름대로 이런 눈이 흘러간 모습도 보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뭔가 소다맛이 날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땅인가? 땅이 아니고 얼음, 바다가 얼은 것 같죠? 확대하니까 또 다른 모습이네요. 이렇게 봐서는 여기가 땅인지 바다가 얼어 있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토양이 있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는 눈이 쌓여 있지 않은 토양이 드러난 남극 대륙의 모습이네요. 이 남극 대륙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렇게 딱 비교해봐도 호주보다 일단 크죠? 남아메리카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 남극 대륙의 면적이 미국 면적의 약 1.3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보다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러시아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남극 대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둥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넓다랗게 있는데 이 주변을 도는 해류가 있대요. 남극 주변을 따라서 도는 해류인데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해류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도는 해류가 있는데 그래서 남극해는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바다 중에 하나고요. 그 남극해의 거친 파도가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에서 서핑을 할수 있게 그런 큰 너울을 만든다고 해요. 이 남극 대륙을 주변으로 강한 해류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남극의 기후도 다른 곳과 차별화되어 아주 춥고 색다른 기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극이랑 북극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디가 더 추울까요? 네, 북극보다는 남극이 훨씬 더 춥다고 해요. 그 남극에 있는 보스토크 기지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관측된 게 영하 89.2도라고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역대 최저 기온으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비공식적으로는 영하 90도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보스토크 기지에서 기록된 영하 89.2도가 지구상 가장 낮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북극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는 이 남극보다 20도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빙하, 유빙들이 많이 보이네요. 남극은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경도에 따라서 이 시차가 달라지잖아요. 남극의 시차는 어떻게 될까?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남극은 이 날짜선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잖아요. 남극이랑 북극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남극은 그러니까 표준시가 날짜 변경선과 같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3시간 빠르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 전체가 아마 같은 시간대를 가지고 있겠죠? 남극의 서쪽에 화산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하는데요. 서남극 일대, 여긴가? 어디를 서쪽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남극의 기후는 사실상 사막 기후로 분류가 된대요. 보면은 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어서 사막이라는 생각은 잘안 드는데, 어쨌든 여기는 비나 눈은 강수량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후 조건상으로 사막 기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설명했던 남극 주위를 도는 해류를 이제 남극 환류라고 한대요. 남극을 좀타 대륙과 기후적으로 동떨어진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남극 환류입니다. 이 남극이 기후가 워낙에 척박하다 보니까 약 2만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후로도 계속 남극은 발견되지 못하다가 1820년에 돼서야 발견이 됐대요. 거의 이제 수만 년이 걸린 거죠. 그만큼 인간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곳이라는 거고요. 해류가 이 남극 주변을 계속 도니까 바람도 그렇고 외부에서 어떤 수증기 유입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고 이렇게 사막 기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극 대륙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라 그러지? 빙벽이에요, 빙벽. 이게 절벽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남극 대륙 대부분의 표고가 해수면으로부터 3km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발 3000m 이상이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안데스 산맥, 뭐 티베트 고원, 이 정도 히말라야 산맥 이런 높이래요. 그러니까 남극은 한대 기후에다가 고산 기후, 그리고 사막 기후까지 있는 거죠. 인간이 살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은 땅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수 없는 땅이 된 남극입니다. 아무것도 없겠지만, 아까 여기 남극점 한번 볼까요? 여기가 남극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여러 이 이미지가 중첩이 돼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남극점은 평균적으로 7, 8월의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 그 최저로는 뭐 영하 8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요. 남극점 주변에는 특별히 관찰할 수 있는 게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위성 이미지는 나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나오네요. 일단 우리나라의 남극 기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아마 남극 세종 기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보고 과학 기지라고 새롭게 조성된 곳이 있어요. 여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남극 대륙 전체에서 봤을 때 요렇게 돼 있는 지도가 많더라고요. 요 방향으로 이쪽이 칠레 쪽이고, 요렇게 두고 있는 지도가 많은데, 이렇게 봤을 때 장보고 기지가 이 서남쪽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기후가 험한 곳이래요.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네, 남극 대륙에서도 아주 기후 조건이 혹독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주변 보시면은 뭐 정말 얼음밖에 없죠? 네, 지금 이렇게 엠보싱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곳이 육지 같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바다고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이네요. 아, 정말 이 황량한 땅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장보고 과학기지는 현대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 모습도 보이고요. 헬기장도 두 군데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길이 나 있지만 아마 여기 이렇게 길을 통해서 다니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곳의 기후 조건이 굉장히 혹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위성 사진도 블리자드가 없고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 촬영한 모습일 겁니다.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땅, 그리고 꽝꽝 얼어 있는 바다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큰 빙하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빙하 같아요, 생긴 게. 우리 기지가 위치한 곳은 땅이고, 이 맞은편에는 큰 빙하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km 떨어진 곳에 독일의 곤드와나 기지가 있고요. 약 8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이탈리아 기지도 있대요. 근데 그두 군데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한 여름에만 사람이 지내는 기지라서 이렇게 1년 내내 상주하는 기지는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가 이 주변에서는 유일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1년 내내 상주하는 기지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미국의 맥모도 기지라고 굉장히 큰 기지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로부터는 37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 370km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일단 활주로도 없고요. 가까운 활주로도 인근에 뭐 독일 기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여름에밖에 안 하고 사실상 겨울 되면은 여기 고립된다고 보시면 된대요.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혹독한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쇄빙선, 유일한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있잖아요. 아마 여름철에 이 얼음을 뚫고 이곳에 보급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라온호가. 네, 여기 장보고 과학기지 극지연구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장보고 과학기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주변이. 날씨가 좋을 때 찍었겠죠? 헬기들도 보이고, 무슨 연료 탱크 같은 것도 보이네요. 뒤에 아라온호가 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우리 기지를 제외하고는 인간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창고 같은 시설도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건물이겠죠? 일단 공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 예,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네요. 매년 이곳에서 연구할 분들을 각 특기별로 뽑아서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각오를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안될 남극 탐험대. 이런 데서 정말 1년 살려면 살수 있을까요? 너무 기대되고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서 그런 장점은 있는데, 뭐,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니까 1년을 지낸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부도 싹다 공개가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이런 시설을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놨네요. 다 보여줘도 되나? 매년 이제 새로운 분들이 와서 지내셔야 되니까 여기서 뭐 인수인계 할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길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촬영을 해서 공개해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